이제 어쩌다 귀신이 됐는지 사연도 한번 들어보자. 뭐고? 다들 어디 갔노? 이것들이 수업 첫날부터 토끼 땄고? 이거 실화가 이 귀신들을 어디서 잡아오노? 아이고 머리야. 잡히기만 해봐라. 오늘은 내가 싹 다 잡아와야겠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는 게 좋을 끼다. 잡히면 가만 안 둘 거거든. 요는 없고. 요도 없네? 요는 읍내 없어. 다른 데로 가봐야겠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들 잘 숨었나? 찾는다이. 어? 아, 요는 제로반 고스트는 없잖아. 케르베로스야, 귀신들 잘 지켜보고 있으라이. 이 인형들은 뭐고? 여기는 없고. 어? 지적기가 여다 종이약을 접어놨네. 종이약만 보이는데 지적기는 어디 갔지? 먹고 블록마스터의 얼굴이 와 여있노. 이게 그림에다가 지 얼굴로 장난을 치나? 장난치는 여유까지 부리셨다. 잡히기만 해봐라. 잠깐만, 이거 블록마스터의 뒤통수 아이가? 찾았다, 블록마스터의. 어머, 깜짝이야. 니 먹고 와 얼굴만 있노? 몸통은 어디 갔노? 이렇게 쉽게 찾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준비했어요. 제 몸통까지 찾아야 다 찾은 거예요. 이기 선생님을 갖고 놀아? 일단 알았다. 내가 금방 찾아본다이. 혹시 여기에 있나? 아무도 없네. 다들 어디 숨었노? 뭐고? 블록마스터 묘도 장난질을 치났나? 못 산다 못 살아. 다들 어디 숨었노? 어? 아니 블록마스터 진짜 오만데다가 지 얼굴을 다 붙여놨노. 잠깐만, 저거는 찾았다, 블록마스터의 몸통. 땡, 틀렸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깜짝이야. 와, 몸통 찾았다 아이가. 목에 두르는 스카프도 찾으셔야죠. 헐, 니 딱 기다리라이. 내가 아무래도 말린 것 같은데. 다른 귀신들은 어디 숨어있을꼬? 귀신들아, 잘 들으라이. 지금 나오면 한만 봐준다. 하나. 잠깐만, 이게 뭐고? 닭목기 아이가? 닭목기야, 니 여기서 뭐하노? 어? 금비 선생님, 전 나무 귀신이니까 흙에서 기운을 얻고 있어요. 니 혹시 머리 꽁다리에 분홍색 꽃이 달린 귀신 못, 어? 이거 아무리 봐도 맨드레이크 꽃인데? 딱 걸렸다. 찾았? 아니네? 그냥 꽃이잖아. 근데 이건 뭐고? 아이 선생님! 제고랜턴이 갑자기 이어서 와티 나오노. 아 미안 다시 숨어있어라.
그럼 이거는 아니네. 할아버지 보자기잖아. 아이고, 쉬고 계시는데 죄송해요. 여기에 분명히 맨드레이크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다 이거. 찾았다 맨드레이크. 우잉 우잉 응. 선생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아나. 빨리 교실로 돌아가라이. 흥, 네 선생님. 교실에 가기 전에 깨끗이 씻고 가야지. 어우 시원해. 어? 내가 처음으로 들킨 건가? 아무도 없네. 흥,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아무나 빨리 와라. 와, 이제 한 마리 찾았네. 진짜 지대로 숨었다. 어? 이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다. 100% 현악기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이상하다. 분명 이어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는데? 어? 지적기가 요도 종이학을 접어놨네. 그러면 요도 지적기 있는 거 아이가? 잠깐. 찾았다 지적기. 어? 수업 시간에 도망가고 잘한다 잘해. 아니 그게 저는 종이학 천 마리 빨리 접고 싶어서요. 수업 끝나고 접으면 되지. 빨리 교실로 돌아가라이. 네. 어? 맨드레이크 너 먼저 잡혀왔구나. 응. 우리 종이학 접고 놀래? 좋아. 근데 분명 이 방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는데? 어? 또 들린다. 어디서 나는 소리고? 찾았다 현악기. 어? 금비야 왔어? 현악기 바이올린 연주 너무 감동적이야. 뭐? 내가 참말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신빈이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현악기, 네 교실로 빨리 안 돌아가나? 잠시만요 선생님. 고스트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또 바이올린 연주할 거니까 많이 와주세요. 아직 다 안 잡혔네. 너희 뭐하고 있어? 기다리는 동안 내가 바이올린 연주해줄까? 숨어있는 귀신들 찾는 거 왜 이리 힘드노? 이제 세 마리 남았다. 저거 뭐고? 누구여서 뭐하노? 어머, 금비 선생님. 선생님도 피부관리 받으러 오셨어요? 에? 여기 유명하잖아요. 송각씨한테 머드팩 받고 나면 피부가 맨들맨들 엄청 부드러워진다고요. 그치 얘들아? 맞아 맞아. 그래? 그러면 내도 한번. 아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숨어있는 제로반 귀신 찾고 있어서 안 되겠다. 다음에 받으러 올게. 저거 빨간 마스크 아이가? 빨간 마스크 찾았다. 여기서 팩을 하고 있노. 팩 치야 마라. 선생님 오셨어요? 니는 수업 받다 말고 여기서 뭐하노? 그게 손각시 피부샵은 맨날 오픈하는 게 아니라서요. 랜덤으로 오픈하는데 지금 막 오픈했다고 해서. 피부관리는 필수라고요, 필수.
아이고, 뭔 산다 뭔 살아. 빨리 교실로 가라. 네. 다들 모여서 뭐 해? 어, 왔어. 종이학 접고 있어. 현학기 네가 종이학을? 나도 1000개 접어서 소원 빌 거야. 그래? 그럼 나도 접어볼까? 빨간 마스크, 내가 가르쳐줄게. 이제 두 마리 남았다. 충욱이랑 블록마스터의 스카프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니 딱 기다리라이. 충욱이야, 어디 있노?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일부러 안 찾는 기다. 빨리 나오는 게 좋을걸. 와, 진짜 꼭꼭 숨었네. 이거는 진짜 잘 숨었다. 인정이다, 인정. 잠깐만, 설마 내가 아까 요를 자세히 안 봤던 것 같은데. 어? 저거 귀신 아이가? 귀신들 많네. 요 모여서 뭐하고 있는 기고? 충욱이야, 여기서 뭐하노? 아, 선생님, 여기서 너무 달콤한 냄새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만. 빨리 교실로 돌아가라. 네, 나중에 먹어야겠다. 어이, 도대체 이게 뭔데 곤충 귀신들이 이리 모여있노? 아, 곤충 젤리. 잠깐만, 와, 여따 숨겨놨나? 바알제부바, 네 머리 위에 있는 거 먹고. 윙. 어? 이게 뭐지? 떨어져, 떨어져. 윙. 아, 겨우 찾았네. 블록마스터 M 나온다. 오이씨, 깜짝이야. 아나, 아나, 빨리 원래대로 돌아온나. 금비 선생님, 겁이 많으시군요. 헛! 합체 완료! 드디어 찾으셨군요, 금비 선생님. 너무너무 재밌었죠? 한 개도 재미없었거든. 네가 마지막이다. 빨리 교실로 가자. 깨! 깨! 누구 모여서 뭐하고 있노? 종이학 접고 있었나? 재밌게들 놀고 있네.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라이. 블록마스터 M 니도 수업 첫날부터 도망간 너희들을 절대로 봐줄 수 없다. 보스 선생님들이 있는 지옥 훈련장으로 직행이다. 가서 정신 바짝 챙기고 온나이. 네? 도망간 제로 이반 귀신들을 잡아올 귀신은 누굴까요? 제일 표를 많이 받은 블록마스터 M. 댓글을 달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친구들, 술래를 아주 잘 골랐어. 내가 도망간 제로 이반 귀신들을 싹 다 잡아올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들 어디 숨어 있을까? 너무 쉬운데 숨어 있으면 재미없는데. 어?
그렇게 대놓고 숨어있다고? 찾았다 보이즈 스코피온! 응, 속았지? 뭐야, 가짜였다고? 거짓말! 진짜 없잖아? 아, 포이즌 스콜피온은 모래로 여러 마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지. 이런 뻔한 속임수에 내가 당하다니, 분하다! 블록마스터엠, 침착해. 다시 천천히 찾아보자. 여기는 없네. 다들 제법 잘 숨었어. 어? 잠깐만. 이거 우렁각시 아니야? 너 우렁각시 맞지? 찾았다 우렁각시! 이런 들켜버렸네. 이렇게 금방 찾아내다니. 대단하군. 금비 선생님 지금 화 많이 났어. 빨리 교실로 돌아가는 게 좋을걸? 금비 선생님께서? 아, 알았어. 이게 입구가 왜 이리 좁은 거야? 블록마스터엠, 잠깐만 기다려.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왜? 들어오는 건 쉬웠는데 나가는 건 쉽지 않네. 우렁각시 괜찮아? 너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거 맞아? 당연하지. 오. 괜히 도망갔어. 우렁각시 찾았고 나머지 귀신들도 빨리 찾아보. 어? 너희 혹시 제로반 귀신들 봤어? 못 봤는데요. 야호, 신난다, 재밌다. 여긴 없나 보다. 혹시 밑에 뭐야? 쟤네는 저기서 뭐하냐? 여기에는 없고 다른 데로 가보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디로 가보지? 어? 얘네 사진 찍었네. 나도 다음에 찍어야지. 아, 지금 이거 구경할 때가 아닌데 빨리 귀신을 찾아야 해. 어? 사름귀, 널 좋아해. 나의 사랑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줘. 난 너 싫어. 나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현악기 왜 저래? 잠깐, 등 뒤에 저거 사랑의 화살? 큐피드 데빌이 장난쳤구나. 그럼 뽑아버리면 되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사름귀, 현악기가 이제 귀찮게 안 할 거야. 감사, 감사, 왕, 감사. 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큐피드 데빌이 너한테 장난쳤어. 그럼 난 가볼게. 전혀 몰랐어.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화살이나 뽑고 있을 때가 아닌데. 다들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어? 포이즌 스콜피온? 찾았다 포이즌 스콜피온. 응, 어서 갔지. 안 돼. 이번에도 놓쳤잖아. 자존심 상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써야지. 또 만나기만 해봐. 그래서 귀신들은
어디 숨었지? 이번엔 여기다! 오이씨 깜짝이야! 다들 얼굴에 지금 뭐 하는 거야? 팩하는 중이야. 혹시 제로반 귀신들 못 봤어? 못 봤는데? 그래? 여기도 없고. 다들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진짜 잘 숨었네. 잠깐! 충옥이도 사랑의 화살을 맞았잖아? 뽑아줘야겠다. 화살을 뽑았는데도 사이가 좋네. 여기에 있나?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해주는 거야. 어? 찾았다, 철골기! 철골기, 지금 로봇으로 변신한 거야? 완전 멋지다. 멋지지? 이게 나의 본 모습이라고. 근데 금비 선생님이 빨리 교실로 돌아오래. 그렇지. 변신 해제. 헛. 철골기 찾았고, 나머지 귀신들도 빨리 찾자. 여기는 이제 없는 것 같고, 다른 데로 가보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 포이즌 스콜피온이다. 또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다가가서. 찾았다, 포이즌 스콜피온! 헛! 포이즌 스콜피온! 너 또 도망갈까봐 내가 구슬로 바꿔버렸지? 너 이제 절대 도망 못 가! 교실로 빨리 돌아가! 뭐야, 이건! 내 멋진 몸 돌려줘! 이건 하나도 안 멋있잖아! 조용히 교실로 돌아갈래? 아니면 구슬 속에 갇혀 있을래? 교실로 돌아갈 테니까 내 몸 돌려줘! 오케이, 헛! 내 멋진 몸으로 돌아왔구나! 빨리 교실로 돌아갈게! 구슬은 싫어! 이제 큐피드 데빌 포이즌 코브라 미라 남았다. 저게 뭐지? 큐피드 데빌? 너 여기서 뭐하냐? 어? 나 좀 도와줘. 날아다니다가 이 줄에 걸렸어. 혼자서는 못 빠져나오겠어. 나 좀 풀어줘. 금비 선생님이 지금 찾으시거든? 이거 풀어줄 테니까 사랑의 화살로 장난치지 말고 빨리 교실로 돌아가라. 알았어, 알았어. 빨리 풀어놔줘. 드디어 풀렸다. 자유다. 이제 두 마리 남았다. 내가 안 가본 곳이... 지적기다! 지적기! 너 혹시 포이즌 코브라랑 미라 못 봤어? 못 봤다고? 어디에 숨었지? 저거 뭐야? 아니, 큐피드 데빌은 사랑의 화살을 왜 이렇게 많이 쏜 거야? 근데 포이즌 코브라도 사랑에 빠졌네? 메두사, 내 사랑을 받아줘!
좋아. 너의 사랑을 받아줄게. 뭐야? 여긴 어디야? 귀여운 나의 포이즌 코브라, 우리 데이트하러 갈까? 에? 데이트라니? 네가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뭐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큐피드 데빌이 사랑의 화살을 쏴서 포이즌 코브라가 너한테 고백한 거야. 뭐? 아무튼 포이즌 코브라, 너 교실로 돌아가야 해. 금비 선생님이 찾으셔. 바로 간다. 헛? 잠깐 포이즌 코브라. 힝, 난 포이즌 코브라 좋은데 좋다 버렸다. 이제 마지막 미라만 남았다. 내가 여기만 안 찾아본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어. 여기 있지? 없네. 맨드다. 맨드레이크, 혹시 미라 봤어? 미라? 모르겠는데? 미라만 찾으면 되는데 어디 숨어있는 거야? 빨리 찾고 게임하러 가야 돼. 저거 미라 아니야? 찾았다 미라! 방해하지 마. 난 라미아님을 다시 만나러 가야 해. 이 어디로든 문을 통해서 라미아님을 다시 만나러 갈 거야. 나 말리지 마. 그건 절대로 안 돼. 헛!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방금 이 세상을 구한 거라고. 문단속은 잘해야 해. 미라, 너 빨리 교실로 돌아가. 싫어. 싫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구슬인 채로 교실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 교실로 갈 거지? 라미아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으잉. 헛? 간다, 가! 저 성깔은 진짜. 드디어 다 찾았다. 나의 승리. 잘한다, 잘해. 도망이나 가고. 누구, 제로 일반 귀신들한테 얘기 못 들었는가 봬? 도망가면 보스들이 있는 지옥 훈련장에 간다는 사실. 누구 다 죽었어. 아, 수업 싫은데. 그럼 우리 도망갈까? 좋아. 이렇게 도망간 고스트버제로 두 번째 이야기 일반 귀신들을 찾을 수 있을까? 선생님, 도망간 귀신들 제가 전부 잡아올게요. 그래, 친구들이 니를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 근데 다 잡아올 수 있겠나? 이번에 도망간 귀신들 보통 아니다이. 걱정 마세요. 제가 전부 찾아올게요. 알겠다. 지적기님만 믿고 있을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저거 뭐야? 양초? 양초? 에이, 백초기는 없잖아. 이 인형들은 뭐지? 어? 어머나, 너 혹시 백초기 꾹꾹의 스마일러 서강기 선생님 늦지남에 봤어? 아, 진짜 그냥 인형이잖아.
혹시나 했는데 아니었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신비아파트 친구들? 여긴 없지. 여기 숨어있을 리가 없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이 깜짝이야! 쟤는 아니잖아. 무섭게 왜 저기 매달려 있는 거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뭐야? 여기서 재밌게 놀고 있잖아. 나도 놀고 싶어. 아니야. 일단 도망간 귀신들부터 찾고 놀아야지. 물어봐야겠다. 얘들아, 너희 혹시 백조기 꼬끄마 스마일을 서강의 선생이 늪진 남매 봤어? 못 봤다고? 얘들아, 너희 봤어? 그래? 귀면 남매 봤어? 아니, 아무도 못 본 거야? 너희 봤어? 어떻게 된 게 아무도 못 봤대? 어디 가서 찾지? 꼭꼭 숨지 마. 힌트 좀 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 저건 뭐지? 굉장히 수상한데? 잠깐. 저거 스마일러, 아니, 구차기 아니지? 그냥 축구공이지? 여기 스마일러 비밀 공간 아니야? 근데 스마일러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얘들아, 어디 숨었어? 지금 나오면 금비 선생님이 안 혼내신대. 진짜야. 어? 저기 귀신들 있다. 보스들이 왜 여기 모여있지? 무슨 일 있나? 그럼 어디에 숨은 거야? 이번엔 진짜 느낌이 왔어. 쿠키통에 분명히 쿠키맨이 숨어있을 거야. 객기? 갑자기 객기가 왜 나와? 쿠키맨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 있나? 드디어 찾았다, 쿠키맨. 너 딱 걸렸어. 응?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배고픈 귀신들 쿠키 나눠준다고 쿠키 만들고 있었다고. 시끄럽고, 금비 선생님이 찾으셔. 나랑 같이 가져와야겠어. 근데 쿠키 진짜 맛있겠다. 아니야, 아니야. 너 교실로 돌아가야 해. 뭐고? 종이야? 뭐야? 나 왜 여기 있지? 분명히 쿠키통 위에 있었는데? 지적기! 게임을 시작하지! 지금부터 숨어있는 귀신들을 전부 찾아야 여기를 탈출할 수 있어! 이제부터 이곳은 아까와는 다르게 바뀐 곳들이 있을 거야. 바뀐 곳에 귀신이 숨어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해서 찾아보라고. 야, 스마일러! 내가 꼭 다 찾고 만다! 아까랑 똑같지? 문 닫혀 있었고, 여기도 닫혀 있었고, 인형들도 달라진 거 없고. 어머나! 역시 대답 없고. 어? 저거 양초? 찾았다, 백초기! 에이, 여긴 뻔하다니까. 다른 데 숨을걸. 뭐고?
종이학이 갑자기 또 생겼네. 아, 지적기가 찾은 귀신들을 종이학으로 접어빗네. 너무 쉬운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여기는 바뀐 귀신 없지? 그대로고? 범귀? 아니야, 쟤도 그냥 인형일 거야. 이것도 그대로고, 저것도 뭐가 달려졌지? 잠깐만, 라미아가 두 명이잖아. 도플갱어야 뭐야? 아까는 분명히 한 명 있었는데. 소감기 너무해. 빨리 내 왕관이랑 벨트 올려줘. 어? 잠깐만, 조금 이따 주면 안 될까? 나 들키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찾았다 소감기. 와, 아까 봤는데 라미아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었는데 라미아가 아니고 소감기였다니. 이럴 수가. 아깝다, 완전 속일 수 있었는데. 오, 지적기가 도망간 귀신들 잘 찾고 있는갑다. 나머지 귀신들도 찾으러 가볼까? 꼭꼭 숨어라 어디 어디 숨었니. 뭐야, 너희 내 쿠키 남겨놔. 다 먹지 마. 아니야, 저 쿠키 먹었다간 쿠키맨은 노예가 될지도 몰라. 근데 쿠키 냄새 너무 좋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어? 블랙크라켄? 블랙크라켄, 혹시 선상기 늑지남매 봤어? 옆을 보라고? 어? 선상기랑 늑지남매 한 명 어디 갔어? 내려와봐. 늪지남매 두 명 아니야? 왜 혼자 있어? 갑자기 혼자 사라졌는데 안 보여. 지적기, 동생 좀 찾아줘. 뭐? 한 방에 두 마리를 찾았나? 너가 늪지남매구나. 아니 도대체 뭐야? 늪지남매 동생은 또 어디 가서 찾지? 블랙크라켄, 혹시 늪지남매 동생은 못 봤어? 그래? 어디 가서 찾지? 늪지남매 동생 스마일러 어디 어디 숨었니? 이제 그만 나와라. 인간 퇴마사가 여기 왜 있지? 나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긴장돼. 한번 물어볼까? 뭐야? 누구야? 아, 깜짝이야!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도망간 귀신들 찾고 있는데 혹시 늪지남매 동생이랑 스마일러 못 봤어? 글쎄? 맨드레이크, 너 혹시 알고 있니? 예?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기 저 말고 또 다른 꽃이 있긴 있어요. 맨드레이크 꽃인데 너 누구야? 에잇, 들켰다. 나도 꽃 피우고 싶은데. 에잇. 근데 너 머리 위에 꽃 폈어. 진짜? 어? 그러네, 나한테 예쁜 꽃이 폈어. 빨리 가서 알려줘야지. 또 찾았네. 이제 한 마리 남았다. 근데 누구는 와 모여있노?
아, 선상기랑 늪지남매구나. 이제 스마일러만 찾으면 되는데 스마일러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저기가 제일 수상하긴 한데 한 번만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어? 어? 스마일러 찾았다! 역시 여기 숨어있었어. 좋은 말 할 때 빨리 튀어나와라. 너 딱 걸렸어. 이런, 들켰잖아. 여기를 다시 찾아볼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날 뭘로 보고? 숨어있는 귀신들 전부 찾았으니까 내가 이겼어. 너 금비 선생님한테 혼날 준비나 하라고. 혼나는 건 재미없는데. 오, 마지막 귀신까지 야무지게 잘 찾았네. 좋은 이야기. 7개니까 도망간 귀신 다 찾았네. 선생님, 아이고 놀래라. 도망간 귀신들 다 찾았어요. 그래, 너무 잘했다. 우찌 이리 다 찾았노. 진짜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다 찾았어요. 잘했다. 귀신들 찾는다고 고생했다이. 네, 선생님. 그럼 좀 가볼게요. 아니, 잠깐만. 이 종이약들 귀신으로 돌려놓고 가야지. 아, 맞다. 헛? 누구들 또 도망갈 끼가? 아니요. 한 번만 더 도망가면 가만 안 둔다이. 알겠나? 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제. 꺄! 선생님, 마문을 마지막으로 귀신 소개도 끝났고 고스트 부제로 두 번째 이야기도 끝이 났는데 우리 놀아요. 놀자고? 네. 그럴까?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이요. 숨바꼭질? 진짜 숨는 거는 제일 잘한다니까. 잠깐만, 친구들이 댓글로 숨바꼭질 술래를 추천을 해줬다. 열한기야, 맞나? 이따 아이가 부탁이 있는데 네가 숨어있는 귀신들 좀 찾아줘야겠다. 네? 귀신들을요?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어, 내가 찾으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술래로 니를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 재밌겠다. 숨바꼭질 완전 자신 있어요. 그럼 전부 찾아오겠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디 숨었니? 다 숨었니?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무도 없네.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설마 여기 밑에 아무도 없고? 잠깐, 저거 뭐야? 누가 봐도 구차기잖아. 찾았다, 구차기. 에잉, 벌써 찾았다고. 더 꽁꽁 숨을걸. 에잇. 크,
너무 쉽잖아. 다른 귀신들도 찾아볼까? 구차기, 벌써 들킨다. 뭐야, 내가 첫 번째로 잡힌 거라고? 이럴 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디 어디 숨었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잠깐, 저건 또 뭐야? 내가 찾는 귀신들이 아니잖아. 너희들 적당히 먹고 돌아가. 꼭꼭 숨어라. 어디에 숨어 있을까? 어? 잇, 인간 퇴마사잖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뭐야? 망원?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찾았다, 마몬! 여길 어떻게? 냉장고에서 뭐 하는 거야? 내 소중한 보석을 지키고 있었지. 여기서 보관해야 보석이 싱싱하게 보관된다고. 내 보석 뺏어가지 마. 한번 볼까? 어, 눈부셔. 마몬? 생각보다 빨리 잡혔네. 마몬 찾았고, 다른 귀신들은 어디 숨어 있을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 피노키오! 찾았다, 피노키오! 어? 들켰다. 뭐야? 너가 술래야? 근데 나 몸통 좀 찾아줘. 몸통 잃어버렸어. 뭐? 몸통 어째서? 잠깐만 기다려. 몸통을 어디 가서 찾아? 피노키오 몸통아, 어디 어디 숨었니? 여기로 가보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여기 있지? 없네. 어? 너 여기서 뭐해? 놀고 있는데. 아, 그래, 놀아. 여긴 아무도 안 숨었나? 저게 왜 저기 있지? 설마? 이런. 나 좀 구해줘. 거미줄에 꽁꽁 묶여서 못 움직이겠어. 모조기 진정해. 얘만 데리고 갈게. 빨리 도망가자. 내 장난감이.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지. 언능 잡혀왔네. 근데 네 몸에 그게 뭐고? 모조기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너희들도 조심해. 모죽이 거미줄은 정말 무서워. 여기 더 있다간 모죽이한테 잡힐지도 몰라. 빨리 귀신 찾으러 가야지. 잠깐만 기다려. 설마 이 그림에 범기? 아니네. 범기? 아니잖아. 너 범기야? 고양이잖아. 그렇다면 이 중에 아니네. 여긴 없고. 여기에 숨어 있나? 오, 있다! 너희 여기서 뭐해? 아이, 깜짝이야! 아니, 쉬생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씻기고 있었는데, 씻겨도 씻겨도 계속 냄새가 나네? 어떡하지?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아, 그래? 잘못 찾아왔다. 여기는 없어. 다른 곳을 가보자. 여기 딱 숨어있기 좋은 곳인데? 어? 찾았다, 블랙크라켄! 들켜버렸네, 뚜! 봉신봉신 여기 더 있고 싶었는데, 뚜! 우리 나중에 또 놀자. 알이 꼈어. 뚜! 블랙크라켄도 잡히왔네. 네, 뚜. 더 놀고 싶었는데. 너 그실 뭐야, 뚜? 말도 마. 죽다 살아났어. 너도 거미줄 조심하라고. 이제 안 찾아본 곳이 여기만 남았다. 꼭꼭 숨어라. 어? 교실이 여기 있잖아. 머리카락 보인다. 여기 귀신들이 다 모여있잖아. 잠깐, 찾았다! 설똥이! 어구구, 미안, 미안. 더 놀고 싶었는데. 토명기, 미안. 조금 이따 또 놀자. 아이고, 어지러워. 뭐야? 혼자 놀고 있어야지. 설똥이 찾았고. 이제 범기랑 피노키오 몸통만 찾으면 되는데. 어디 어디 숨었니? 잠깐, 뭔가 이상한데? 늑지남매 몸이. 늑지남매 형아, 그 몸통 피노키오 몸통 아니야? 어? 맞아. 돌려줘야 돼? 지금 피노키오가 찾고 있다고. 자, 됐지? 이제 마지막 범기만 찾으면 되는데. 어디 숨어 있을까? 분명히 여기에 숨어 있어. 역시 여기에 있을 줄 알았어. 범기 찾았다. 이걸 들키다니. 범기랑 설똥이 같이 왔네. 혈안귀 진짜 잘 찾는다. 이제 피노키오 몸통만 돌려주면 숨어있는 귀신들 다 찾았다. 크흐흐흐흐. 너무 쉽잖아. 여기 네 몸통
빨리 교실로 돌아가. 진짜 고마워. 그럼 교실로 가볼게.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숨어있는 귀신들 다 찾았다. 오케이, 다 찾았다. 내가 이기다잉.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이소. 그럼 안녕.